시다. 뜨거운 이 암성 속에
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승점 3점을 땄기 때문에 뭐 그 최종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. 외적으로 아랍 수비들이 상당히 견고했고 또 수비적으로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공격을 하기가 많이 껄끄러웠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오늘 상당히 열심히 해줬고 승점 3점을 땄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일단은 제가 맡은 역할이 항상 공격과 수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제 욕심을 버리고 좀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또 오늘 뭐 아쉽게 마지막에 실점 장면도 제가 좀 파워플레이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서 실점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일단은 중동 원정이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여정이고 또 선수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특히 유럽파 선수들은 시즌 중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100% 끌어올린다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지금 팀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또 올해 우승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선수들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돌아가서는 팀에 집중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솔직히 오늘 경기 좀 많이 만족을 못하고요. 그리고 확실히 제가 팀에서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이런 경기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문제점이 노출된 것 같아요.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느꼈으니까 다음번에 소집이 또 된다면은 그때는 좀 더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터가 뭐 이제 경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컨트롤이 안 좋아가지고 좀 경기가 좀 힘들게 됐는데요. 그 한 명이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렇게 팀 전체가 흔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.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 저는 뭐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뭐 제 몸이 안 떨어졌고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최대한 뭐 감독님이 편안하게 조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. 뭐 형들이 워낙 또 경기장에서 또 워낙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발을 맞춰야 될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럼요, 뭐 저 항상 공격수이기 때문에 뭐 항상 경기마다 뭐 이렇게 꼬르려고 하고 뭐 어시스트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뭐 항상 그렇지만 뭐 일단은 팀이 일단 우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그런 팀이 일단 이겼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뭐 공격 포인트는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중동 원정 떠나고 두 경기나 치러야 돼요. 뭐 일단 팀에서 일단 열심히 해서 다시 선발이 돼야 다시 중동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단은 뭐 선발이 된다면 또 감독님한테 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뭐 더 많은 경기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.